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오는 8일 데뷔 5주년을 맞는데요. 영웅시대가 데뷔 5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 선행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축구 꿈나무 장학금 600만원 후원을 시작으로 경기 사랑의 열매에 1200만원을 기부했고요. 영웅시대 우리들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을 돕기 위해 미랄복지재단에 300여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영웅시대 위티어로 부산 금정사는 사랑의 열매에 기부금 400만원을 전달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도왔고, 경주 영웅시대는 리어카 무료급식소를 찾아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밖에도 충북 영웅시대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주거 빈곤가정아동 환경개선비용으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영웅시대 위티어로 부산 남수회에선 808만원의 후원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지역본부에 기부했습니다. 팬카페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임영웅 데뷔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서울 마포구 공용거치대에 축하 현수막을 게시한다고 합니다.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들이 정성을 들여 제작한 현수막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인파가 많은 상암 거리를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이처럼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광고를 비롯해 기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임영웅의 데뷔 5주년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임영웅을 위해 비싼 명품보다 더 값진 선행이라는 선물을 준비한 영웅시대가 올바른 팬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